유튜브 채널 연고TV가 최근 고액 인터넷 강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유디, 써니, 로이, 종이 등 여러 크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고TV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에듀테인먼트 유튜브 채널로 현재 구독자 53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튜브 채널 연고TV가 인강을 진행하는데 가격이 선을 넘었다 라는 불만글과 함께 캡처본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캡처본에는 연고TV 크루들이 진행 중인 인터넷 강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김두목의 고전시가 공부법,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 주디의 영어 공부법과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로이의 정시 멘탈관리 강의가 17만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글쓴이는 유명한 국어 강민철 선생님의 고전시가 강의만 따로 구매해도 교재 포함 76,000원에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체육교육학과가 국어 과목인 고전시가로 18만원 받는 건 아니지 않냐라며 의문을 제기했죠. 또 다른 글에서는 연고TV 원래 목적이 저렇게 일반 학생분들 유튜브에 출연시키고 어느 정도 인지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저런 강의 찍어놓고 저가격 받고 팔려 했던 것인가요? 연고TV 목적이 수험생들 동기부여가 아니었나요? 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죠. 이에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멘탈관리법 17만원도 이해가 안 된다.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널 연고TV 변질됐다. 저런 거 돈 안 받고 찍으려고 유튜브 시작한 거잖아. 초심 잃었네. 비대면 2시간 8회에 17만원이라니. 라는 등 비판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